이제는 다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글로벌 라이브의 보석 같은 존재 우리 도장도장 장도장 장우석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장우석입니다. 네, 우리 지금 현재 이 늦은 시각에 14,000분 정도가 현재 들어와 계신데요.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께 조금 더 힘을 드리려면 그래도 한 최소 2만 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좀... 예. 그러니까요라니요. 지금 와 계신 14,000분도 너무 감사한 거지 또 뭐. 저는 안 보이니까 진짜입니까? 뭐가요? 동적 말씀하신 숫자가. 예. 예. 아, 그럼 이 밤에 굉장하신 거죠. 예. 그렇게 아니 근데 그러니까요라니요. 너무 감사한 거를 좀 감사함을 왜 항상 잊진 말아야 됩니다. 예. 예. 다만 그래도 우리도 또 감사하니까 그래도 한 2만 분 정도는 아침에는 훨씬 더 많이 계시니까. 네, 그렇죠. 네, 좀 밤에도 좀 이렇게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네. 시동 걸어볼까요? 네, 맵을 한번 볼 건데 오늘 네. 뭐 아마 전에 나오신 분이 혹시 화이자의 95% 효능을 아마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네, 화이자 95%. 네, 화이자. 네. 그래서 일단은 그것 때문에 다시 다우 쪽으로 좀 매수가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어제 맵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늘 얘기했지만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맵의 모습인데 약간 불구스름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올라간 것도 없고 주요 종목들은 다 조금씩 빠지고 해서 별로 재미가 없는 시장의 모습인데. 아, 대체적으로 좀 빠진 마이너스 쪽이네요. 그죠? 예, 어제 이제 전보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불구스름한 모습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특히 이제 아마존만 소폭 올라가는 모습, 어제 아마존 파머시 때문에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나머지 부분 다 빠지면서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이걸 두고 이제 많은 분들이 소매 지표에 대한 어떤 그런 부진한 지표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최근에 올라온 게 워낙 크니까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또 업종도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에너지하고 부동산 섹터 말고는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전반적으로 조정을 다 받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나마 많이 빠져있던 에너지만 0.5% 살짝 그냥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업종이라서 네. 그냥 올라온 거에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 최근에 아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소매 판매가 부진했다고 얘기하면서 그거가 시장의 하락을 조장했다고 얘기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콜스 백화점 그다음에 월마트 오른쪽이 홈디포인데 전부 다 미국을 대표하는 소매 업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EPS가 일단 콜스부터 보시게 되면 원래 0.44 마이너스였는데 네. 0.01 플러스로 흑자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잘 나왔죠. 그다음에 월마트도 역시 1.18 대비해서 1.34 잘 나왔습니다. 홈디포도 역시 3.05 대비 3.18 잘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매 업체가 잘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걸 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걱정할 만큼은 아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어제 그래서 빠진 건 물론 이제 소매 판매에 대한 부진한 지표가 발표가 된 것도 맞지만 네. 그거보다는 시장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조정이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준비한 거 보시면 되고요. 네. 특히 콜스백화점이 의외의 어떤 마이너스 0.44에서 0.01 플러스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웬만하면 백화점들 안 가시니까 굉장히 부진할 것 같았는데 의외의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이 선전하는 그런 모습 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계속 지금 미국에 대한 확진자 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확진자 수가 지금 15만 4천 명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0만 명도 가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치까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혹시 이제 제가 지난주였죠. 방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죠. 봉쇄한 그룹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럽 국가가 되겠죠. 네. 강력하게 봉쇄한 그룹과 한국처럼 방역과 경제 활동을 겸한 그룹을 비교했는데 코로나 확산 속도라든지 사망률, 회복력에서 사실은 봉쇄가 정답이 아니었거든요. 그걸 이제 요게 제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혹시 이제 아 그게 맞아 하는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 방송 분인데요. 네. 이걸 보시면 아마 내용이 나오면 데이터가 보여주니까 요걸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그런데 네. 그래도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료 만드시면서 네. 본인이 출연했던 그 장면을 이렇게 캡처해서 또 이렇게 올리셨을 거 아닙니까? 네. 약간 좀 민망하진 않으시던가요? 전혀 안 민망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 수치가 여기 들어 있는데 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기가 조금 또 복잡한 수치여갖고 네. 차라리 다시 보시라라고 좀 말씀. 여기 언제 방송이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 지난주 금요일 방송입니다. 네, 방송.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실은 네. 봉쇄하면은 확산 속도라든지 사망률, 회복력이 좋아지면 당연히 봉쇄하는데 봉쇄를 해서 이득이 별로 없다 보니까 봉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이었죠. 영국의 경우에는 응급 환자가 집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또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아. 봉쇄하면서 네.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폐암이라든지 심장병에 있는 분들이 병원에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병원에 가도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다 같이 종합해서 보게 되면 지금 코로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아지고 있지만 실제 봉쇄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봉쇄를 또 하게 되면 엄청난 또 규모의 경제에 또 피해가 오다 보니까 그렇겠죠. 사실은 소상공인은 아마 이번에 봉쇄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면 아마 제가 보기엔 회복이 안 될 정도까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 걱정하면서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비해서 봉쇄하는 건 약간은 고민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문점이 뭐냐면요. 정말 유럽이나 미국은 방역이 안 되고 있는 것이냐. 아. 이게 오늘 나온 보고서거든요. 정말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왜 자꾸 증가하고 있냐라는 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코비드 컨택트 트레이싱이라는 어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국 말로 치면 역학 조사겠죠. 그래서 추적 조사인데 네. 지금 코비드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그 추적 조사가 보시는 것처럼 영국은요. 아 독일 같은 경우에 75%, 오스트리아가 77%, 스페인은 무려 93%고요. 프랑스, 이탈리아는 80%가 역학 조사가 불가능하다. 아, 이 사람이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그렇죠. 몇 명이랑 만났는지를 네. 아예 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불가능한 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협조도 안 한다. 아, 사람들이 네, 시민이 협조 안 하고요. 정부도 이걸 굳이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프랑스에서 시범적으로 레스토랑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조사해 갖고 기록 남겼는데요. 네. 정부가 와 갖고 왜 개인 정보를 이렇게 적어 놓냐.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해서 오히려 폐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긴 우리나라처럼 이게 주민등록증 갖고 다닌 나라도 거의 없죠,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방역이 안 되는 거죠. 네. 걸렸는데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코로나가 확산이 멈추려고 그러면 네. 이런 역학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이나 유럽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미국도 그나마 조사에서 나온 게 여행에서 10%가 감염이 돼 있다. 그다음에 모임에서 5%가 그 감염된 거 외에는 역시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상태. 다시 얘기하지만 시민도 협조하지 않고 있고 국가에서도 굳이 뭐 어디 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증상 있고 그러면 그냥 와서 그냥 치료나 해라 뭐 예, 이런 그렇죠.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깜깜이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그런 모습이라서 이런 거에 대한 상당히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이게 그래서 이 나라 문화다 보니까 이 문화를 깨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방역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네. 이게 제가 보기에 스페인은 거의 안 하는 거거든요. 뭐 어디 갔는지 절대 얘기 안 하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그 뉴욕주에 있는 공중보건 수석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제이 바르만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인터뷰한 내용인데 감염의 50% 이상은 원인을 모르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는데 아, 코로나 감염의 50% 어디서 걸렸는지 누구한테 걸렸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과 같이 해서 걸린 것도 절대 와서 얘기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알아야지 조치를 취하니까 네. 근데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인터뷰였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비단 이게 뉴욕만 이게 하겠습니까? 미국 전역이 다 이렇지 않을까 싶어서 저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걸렸을 때 이게 역학조사가 안 되는 게 상당히 좀 치명적인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긴 진짜 그 환경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다만 네. 아파트 같이 밀집돼 있는데 많이 살고 네. 도심 생활 많이 하다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더 취약할 수도 있음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네. 그런데 우리 이제 굉장히 그 철저한 방역을 하고, 국민분들이 예. 잘 말을 또 들으셨죠. 예, 그렇게 네. 하고 또 협조고 하고 그렇죠. 협조 이런 게 있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국가들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어쨌거나 이 마스크를 안 쓰거나 사회적 거리를 안 둬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걸렸을 때 역학 조사에 대한 그런 불가능이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영국 그 스페인 제가 어제 얘기했었는데 그 영국 스페인이 이제 백신 카드를 만들자
백신 카드, 예. 아, 백신 맞은 사람들이 예. 아, 네. 약간의 면허증 같은 걸 보여주면 난 이제 맞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럼 입장하십시오. 이런 거. 예. 네네. 출근했는데 너 있어? 없어? 봐서 있으면 출근시키고 이런 것들 하자고 했다가 지금 이제 약간의 이제 물매는 맞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냐. 왜냐면 이게 뭐,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 이렇게 해서 했다가 진짜 욕을 먹었는데 오히려요. 덴마크는요. 강제 백신 접종법을 발의하자. 그러니까 무조건 강제로 맞추는 거예요. 강제로. 정부에서 독감처럼 5월 5일부터 몇 세까지는 가서 맞아라. 근데 강제로. 그 다음에 이제 증명서를 받아갖고 네. 똑같이 바라든지 레스토랑에 입장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회사도 출근시키는 걸 했다가 발의했다가 시민들이 무려 9일 동안 시위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폐지 결정을 했거든요. 시위하는 사람들 중에 마스크 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사진 갖고 와서 했는데 이게 좀 뭔가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보면서 그러면 이게 마스크를 쓰든지 근데 마스크도 안 쓰고 있고 또 걸리면 역학조사에 불응하고 얘기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을 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강제적인 네. 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솔직히 네. 이 조금 전에 보았던 기사를 보게 되면 영국이 의원 쪽에서 지금 일단은 약간 한번 해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 카드는 아니지만 네. 백신을 좀 맞게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걸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백신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줄일 만한 방법이. 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그런 쪽을 아마 조만간 영국은 유럽 쪽은 먼저 강제성이 있는 법이 나올 걸로 보니까요.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나오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백신 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생각이 우리나라에 젖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백신 카드는 아니 돈 없는 분들은 이제 나라에서 좀 맞춰 드리고 그다음 백신 카드 발급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믿고 백신 맞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더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뭐 이렇게 반대를?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반론을 제시한 쪽이 두 가지였는데 네. 하나는 이제 그런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가짜 카드. 아마 이 가짜 카드가 횡행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100장이 만들어 하나가 가짜가 만들어져 갖고 네. 걸리고 나서도 갖고 다니면서 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소리 나오면서 일단은 약간은. 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 네. 그런 얼마나 돈이 드는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오늘자 기사거든요. 네네. 오늘자 가져온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과거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몇 개 있었는데 네. 오늘자 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확한 금액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모더나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2도 7도에 30일 보관이 가능하고요. 영하 20도에서 6개월 동안. 영하 20도라는 것은 일반적인 탑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보관이 쉽죠. 냉동 탑차. 예, 그렇죠. 베스킨 라빈스. 예. 예. 현재 효능이 94%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접종은 4주 간격으로 두 번 맞으면 되는데 한 번 맞을 때 32달러, 37달러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비싸진 않네요. 그러니까 벌써 비싸지 않아. 그나마 여기서 제일 비싼데요. 얼마 안 비쌉니다. 예. 네. 근데 화이저는 영하 70도에서 보관하자라고 해서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건데 네. 일반 냉장고에서는 5일밖에 보관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무조건 콜드체인이 만들어져야 될 거야. 근데 역시 90%인데 좀 이따가 또 바뀌죠. 네. 그 다음에 21일 간격으로 두 번을 맞는데 이건 20달러만 된다고 합니다. 얼마 안 하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두 번 네. 맞는데 3달러는 4달러인데 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까지 요 보관 온도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조사해 봤더니 인도네시아, 인도 쪽이 이미 계약을 했거든요. 아, 그렇다면. 그렇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차가운 온도가 필요 없는 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요 아스트라제네카 나중에 한번 잘 확신이 되면 네. 말씀 드릴 거고요. 존슨 앤 존슨도 역시 냉장 보관이라고 했지 몇 도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한 번 맞으면 되는 거고요. 한 번이에요? 예, 10달러 맞기 때문에 이게 제일 유리한. 예, 그 존슨 앤 존슨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으니까 뭐 사실은 한 4만 원이면 비싸봐야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싼 거는 뭐 몇천 원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효능이 없지만 가격은 다르지만 네. 생각보다 비싸진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부에서 만약에 이걸 맞게 해주면 그렇죠. 이게 그렇게 뭐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대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저한테 계속 물어보신 게 뭐냐면 그러면 진짜 이 백신에 대한 수혜자가 없는 것이냐 저도 알고 있는데요 콜드체인 다 빼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뭐 하루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네. 진짜 중요한 주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캐리어 예 캐리어 아시잖아요 네 이거 저 에어컨 만들고 그다음에 온풍 그러니까
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든 회사인데 네. 이쪽으로 굉장히 특화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에어컨이라고 생각 에어컨만 하는 게 아니고 냉동고까지 하겠죠. 만든 예, 네. 기업이라서 이 기술을 가지고 일반 트럭에다 붙이면 쉽게 해서 이제 뭐 70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보관이 가능한 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서 최근에 주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예, 실제로 겸비한 회사니까 또 캐리어는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는 회사 중에서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페덱스가 수혜주인데 페덱스는 왜 수혜주냐면 이미 네. 11년 전에 이게 냉동 이게 보관 박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미 11년 전에 그 대지독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대지독감을 이 페덱스가 이거 잘 보관해서 운송할 수 있는 박스를 이미 만들었대요. 아. 조금만 더 만들면 냉장 그러니까 콜드체인이 가능한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페덱스까지는 운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개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예, 수혜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저온으로 네. 이동할 수 있는 요 그 박스 담으면 박스가... 예, 요 박스 담으면 영하 뭐 아직까지 정확한 건 모르지만 네. 훨씬 더 낮춰 갖고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마켓컬리 뭐 이런 데서 다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마켓컬리에서요? 영하 70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 그 정도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거? 얘기하는 건 이제 화이즈에 맞춰서 말씀드린 거니까 네네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그냥 어떤 수혜주를 보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실적도 좀 있고 그런 기업들 보셔야지 막 그냥 이상한 그런 기업들보다는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 어제 제가 숙제 하나 내드렸는데 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썰티네이프 파일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제 웰위스덤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서 벵가드 그룹이 3분기에 뭘 많이 매수했는지를 보라고 했는데요. 혹시 찾아보셨나요? 자, 여러분 숙제 하셨는지 숙제 검사. 네, 뭐 그러니까 뭐 숙제는 검사를 문제가 아니니까. 예. 네. 그래서 정답을 아시면 아실 것 같아요. 공부하신 분들은 네. 3분기에 벵가드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정답이 예, 버크셔 해서였습니다. 예, 아 그래요? 해서, 예, 버크셔 해서를 가장 많이 매수한 걸로 해서 제가 이걸 왜 장난으로 이렇게 숙제를 내드렸냐면 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예, 전 세계 모든 1억 달러 이상의 미국 주식을 보유한 기관들의 변동분을 스스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국민연금이 됐든 미국의 어떤 유수한 어떤 IB가 됐든 네. 다 찾아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아 이들은 뭘 갖고 있는지 뭘 팔았는지 뭘 사고 있는지 예, 추적 조사가 가능하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기 끝나고 45일 이내에 SEC 보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네. 45일 지나서 분기 끝나고 나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9월 30일 3분기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11월 어제가 이제 거의 45일이었거든요. 네. 그때 막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숙제 다들 잘 하셨죠? 애플 아니고 버크셔입니다. 네, 버크셔. 네. 그다음에 미국 연방항공청의 청장이 예, 이제 스티브 딕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스티브 딕슨이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보잉 737 맥스 8에 대해서 운항 금지를 해제할 것이다. 아, 이거 사고 많이 쳐서 재개, 운항 재개를 할 것이다. 해서 이제 이게 두 번 추락한 비행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0개월 동안에 발이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곧 운항 재개가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해서 지금 한 5% 6%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실제는 이제 이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매수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떠야지 뜨는 거다. 왜냐면 계속 이렇게 한다 얘기를 몇 번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런 좀 불신이 있는데 지금 아메리카 에어라인에서요 딱 오늘 얘기했습니다. 이 737 맥스로 12월에 띄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뜨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뜬 다음에 큰 문제가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보잉의 주가는 상당 부분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반토막 난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물려 있는데 그 이제 결정이 다음 네. 달이면 나올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참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이니까요. 지금 이제 요거에 대한 그 궁금증이 크신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기사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737 맥스 저거 네.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 못 할 것 같은데 왜냐면 물론 뭐 잘 고쳤겠지만 네. 예. 한번 떨어지면 끝 아닙니까? 한번 떨어지면 끝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띄운다 하니까 12월 달에 예. 뜨는지 안 뜨는지를 보고 이건 제 아주 그냥 저 수준 낮은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되면 차라리 그냥 보잉 입장에서도 예. 737 맥스 737 다음에 뭐 좀 모델명을 살짝 바꿔갖고 아 이름만 바꿔서요? 그렇게 바꾸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게 좋은 방법인데요. 맥스 9라든지 아니면 뭐. 맥스 9 그렇죠. 네. 맥스 아니면
뭐 모든 바꾸면 되겠지. 이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과거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없애면서 하자. 좋은 방법인데요. 근데 아니 근데 실제 이제 근데 이제 그것도 또 허가를 받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또 공개가 되면 네. 아까 말씀드린 맥스 9이라고 하면 맥스 9이 또 과거에 또 맥스 8이었구나 하면서 그것도 안 타지 않을까요? 그것도 좀 그런 하여간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네. 한번 그걸 한번 제가 메일 한번 보내볼까요? 누구한테? 보잉에? 보잉이에요. 네. 네, 아마 뭐 그냥 스팸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나온 기사 네. 화이자가 3상 최종 데이터에서 95% 효능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이게 무슨 뭐 올리는 걸 자랑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 다음에 나온 건 96%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건 별로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어 보이지 하니까 예, 95% 효능을 발표했고요. 모더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의 효능인데 일단은 뭐 지금 그렇게 최초에 얘기했던 것만큼 주가가 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지만 사실 많은 이제 미국인들, 유럽인들의 한 가지 또 꿈이 희망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빨리 맞아야 된다 하는 층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가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쪽에서는 네. 곧 FDA에 승인 요청하겠다고 해서 이제 승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실제 이제 95% 효능을 갖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 보통 이제 백신이 한 4년 내지 10년이 걸리는데 왜냐하면 그 부작용이 그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95% 효능이지만 그 이후에 부작용이 된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네. 예, 95% 효능을 발표하면서 오늘 시간에 3%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로스가 이제 그 주택 개선용품 판매 업체죠. 근데 예상치가 EPS가 1.99였는데 네. 1.98 나왔어요. 그러면 아는데 1센트 못 나온 건데 뭘 그러냐 하시는데 1.99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2달러 20은 나와줘야 돼요. 워낙 눈높이가 높은 기업이라서 네. 왜냐면 지금 그림만 보시겠습니까? 네. 이 트럭 보이시죠? 로스 앞에 가시면 절반이 트럭이에요. 픽업 트럭들. 예, 픽업 트럭. 왜냐면 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번 가면 가면 뭐 집 고치는데 뭐 진짜 문짝 사고 경기를 사시는 분도 있고 네네. 사시면 뒤에 실어야 되잖아요. 이런 차 가서 막 엄청나게 물건을 구매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1.99가 아니고 2점 초반대가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못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일단 약간의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매출은 예상치를 능가했죠. 근데 왜 EPS가 못 나왔다 봤더니 코로나 비용으로 무려 11억 달러 지출했대요. 누가요? 이 기업이 이제 코로나 로스가. 비용?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방역을 시키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일부러 네. 재택근무도 시키고 그다음에 수도 없는 소독을 시키고 또 실제 이 현장도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게 1조 원이거든요. 엄청나게 돈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요 EPS 깎아먹은 소식이라서 현재 시간에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뭐 아주 저 뭐라고 할 건 아니네요. 뭐라고 할 건 아니죠. 그렇지만 코로나, 예. 로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월 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1.99가 아니고 한자 2.20이 나와줘야 되는데 1.98밖에 안 나온 것은 사실 실적이 별로 못 나온 거에 대한 어떤 그 최근에 올라온 거에 대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시간에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간단하게 나온 기사들 한번 볼 건데요. 네. 오늘 짧게 나온 기사 타겟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명한 소매점입니다. 소매점 네. 이 타겟은 여러분들이 이 타겟이 왜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타겟은 아시겠지만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딱 꺼내놓고 물건을 구매합니다. 결제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차를 가지고 가면 픽업 예 차를 가지고 가면 딱 포장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가지고 나오면 돼요. 가서 뭐 이거 서서 뭐 고르고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대면 쪽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타깃은 아시겠지만 이 망이 없지 않습니까? 배달 망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리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날리면 드라이브스루. 예. 그 회사 안에서 네. 그 매장 안에서 직원이 담은 다음에 딱 가져가면 될 정도까지. 그래서 가져가는 식으로 해서 네. 지금 이제 1.60 원래 예상했는데 2.79가 나오는 엄청나게 많이 그 실적이 좋아졌고요. 네. 예, 동일점포 매출 역시 11.2%였는데 예상이. 20%가 넘어가는 수치가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스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야, 그러니까 타겟이라든지 뭐 월마트 이런데도 네. 그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잘 고민해갖고 왜냐면 이제 주차장이 더 이상 그렇게 넓은 주차장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차를 다 세워놓고 거기서 뭐 3시간, 2시간씩 이렇게 막 쇼핑하고 그랬는데 이제 타깃 같은 경우도 가자마자 바로 물건 받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주차장을 조금 더 돈 되는 쪽으로 뭔가 활용 잘하는 회사가 나타나면 네. 바로 여기는 주가 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요? 코로나 끝나면 네. 한번 그렇게 바뀐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는 아,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본부장님. 뭐, 네. 그러니까 정프로께서 아이디어 참고입니다. 막 그 아이디어가 품어져 나오는데 네. 네, 그것도 좋은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일부 주차장을 네. 좀 개조해서 네. 뭐 돈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걸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 그것도 한번 제가 기억을 했다가 기억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메일 한번 보내보든지. 또 자꾸 메일 이거 약간 저 지금 놀리시는 것 같은데 메일로 아니 왜냐면 매일매일 저 놀라실 거 놀리실 겁니까? 아니 자 애플도 볼게요. 애플이 네. 사실 이게 조금 오늘 조금 중요한 뉴스 같은데 네. 그 인앱 결제할 때 30%를 받아가잖아요 애플이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네. 10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업체한테는 예, 15%는 받겠다 예, 절반 받겠다고 했는데 네. 예, 그래서 일단 뭐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 그래도 좀 많이 양보한 거죠, 애플이요. 그러네요. 15%. 얘기해서 오늘 조금 올라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완전 트럼프 전략 아닙니까? 처음에 세게. 그렇죠. 그 다음에 약간 낮춰준 다음에, 네. 굉장히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막, 오히려 막 결제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15%도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잉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12월에 이걸 뛰겠다 하니까 뜰지 안 뜰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싱 아까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분들은 예 중요한 기사가 아 이거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 홀딩스 아 크루즈 이제 크루즈인데 네네 예,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4천만 주를 추가적으로 예 유상증자를 한다고 예, 돈이 부족해서 근데 지금 20.80인데 지금 현재 주가입니다. 예, 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물량 부담 때문에 네. 지금 돈이 필요한 것을 주식으로 발행해서 약간 메꾸려 하고 있는데 예, 약간 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본부장님께서 자주 클릭하는 광고 스타일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여기 뜨게 돼 있죠. 네, 그렇죠. 손가락이 알려준 당신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세요. 뭐 이런 사주 관련된 걸 많이 평소에 보시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다 또 네, 맞아요. 알고리즘이 또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말고 저 그냥 제 이 뭐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그렇게 너무 궁금하시구나. 네, 보고 있으니까요. 자, 시장이 시작했기 때문에 잠깐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S&P 500 뭐 그냥 보합 정도. 네, 다우도 현재 강보합 정도. 나스닥 약간 밀리고 있고요. 오늘도 크게 시장에 모멘텀이 없는 상황인데 오늘 다우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보잉이 다우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보잉이 올라가면서 다우 지수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다우가 좀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크게 움직임이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주요 종목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 테슬라가 어제에서 오늘도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냐면 네. 그 오늘 이제 그 모건스탠리에서 네. 54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테슬라 주식을 예, 그래서 현재보다 한 22% 올라가는 걸로 지금 얘기했습니다. 아, 테슬라는 그래서 테슬라가 오늘 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목표 주가 올렸고 두 번째는 한 전문가가 테슬라 랠리하고 싸우지 마라. 이걸 빗대어서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보게 되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준하고 싸우지 마라. 그것처럼 테슬라가 랠리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역하지 마라. 그러니까 테슬라 랠리는 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아 그래요? 예, 그다음 이 기술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어떤 그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서 네. 테슬라 주가 물론 이제 오늘처럼 막 급등하는 그런 모습은 어제처럼 급등하는 모습은 안 나오겠지만 강세의 모습을 보일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오늘 주요 기술주 중에서는 예,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 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크게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테슬라는 조금 더 좋아 보이고 네. 나머지 친구들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은 네. 애플 살짝 좋고요. 애플 살짝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미국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사주 보시면 뭐 나옵니까? 주로 뭐 언제 잘 된대요? 네, 그런 거죠. 이제 언제쯤 비행기가 떠서 아, 그걸 사주를 네, 통해서 알아보네. 이제 아니 이게 뭐 그 귀인이 온다든지
귀인을 만나러 간다든지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네. 물가를 가지 말라든지 뭐 귀인이 온다 이런 거 몇 월에 귀인이 온다 이런 얘기 안. 아, 뭐 동북쪽을 향해. 그렇죠. 어디서 온다. 오신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 보고 해서 보는데 네. 아직까지 딱히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장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한테 제가 귀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 언제쯤 제가 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어딜 가요? 계속 계셔야지. 저 동쪽으로 좀 가야 돼요. 동쪽 왜 자꾸? 아 미국 쪽에. 네, 그렇죠. 아, 네. 아예 가지 마세요. 여기 좀 계세요. 일단 제가 좀 우리 저 한 100만 되면 한번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장우석 본부장님과 네. 함께 미래를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우석 본부장님, 제가 대신 사주 좀 봐드리자면, 저 운전 조심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차 조심하시고요. 네. 네. 항상 어두운 길, 네. 눈 반짝 뜨시고요. 네.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